여권에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? 솔직히 놀랍고 두렵죠. 처음에 뭐 여론조사에서 2등까지 나오네 했다가 점점점 치고 올라가서 1등까지 하고 1등이 됐는데도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불어지잖아요. 민심 여론조사는 상당히 그 현상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요. 예. 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치권 전반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더 거세질 것이고 그것이 주는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압박의 강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효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자극이 돼서 더 변하고 더 개혁하고 더 내로남불 안 하고 하는 그런 저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당 안에서 2030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그러면 그 우리 당에도 자산이 많죠.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된 이동화 그분은 내가 2015년도에 우리 당 혁신위원 할때 제가 겪어봤는데 그한 8개월 보니까 상당히 재치도 있고 지금 또 이준석 같은 그런 아주 그 영재적인 기질이 있었어요. 또 우리 30대 국회의원들 중에 뭐 장경태 의원도 있고 오영환 의원도 있고 많습니다. 그러나 왜 이준석만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까 하는 측면도 다 되돌아봐야죠.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젊은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정치 문화 또당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선배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. 저는 그 최인호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최인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. 최인호 의원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준석 그 돌풍을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시쳇말로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입니다, 다. 또 왜 그래?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예요. 맥을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. 맥은 뭡니까, 그러면? 지금 이준석 인물을 보지 말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보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저 돌풍이 무엇인지를 봐라. 흐름을 보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, 국민의힘이. 그럼 민주당은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. 2030 중에서 무슨 누구 젊은 인물, 예를 들어서 최인호 의원도 여기 나이 따지지 말고 본인이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들의 정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당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게 되면 새로운 정당이 되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민주당은요, 이준석을 부러워해요.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. 그 인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. 흐름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저하고 같은 말씀이네요. 틀려요. 저는 정치 문화를 바꾸자. 정치 문화를 바꾸자. 그럼 정치 네. 문화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뭐예요? 네, 두 분이 합당하셔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. 합당에 대해서 문을 안 열어요, 여기가. 원대적으로 차별하지 마세요. 네.